전남은 또 좀 어려운 내신이 올라 어차 들어갔어. 그대로 득점. 이게 동점골이 네. 나왔습니다. 이게 그 궤적 자체가 예. 워낙에 지금 특이하게 들어갔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아 부천 팬들도 너무 즐거워하고요. 네. 사실 이렇게 전반이 마무리가 되면 어려운 지소는 말론의 전담 마커입니다. 이번에 헤더 연결 펀치 골 터졌습니다. 말론입니다. 오늘 경기 1대 양 팀의 최전방 스트라이커 말론 또 본인의 이름값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데 됐습니다. 김재우 전방으로 길게 때려주고 말론 쪽을 봅니다. 잘 들어왔어요. 말론이 뒷공간 무너졌죠. 말론의 왼발 골. 오늘 경기 약자 오늘 멀티골. 말론은 팀의 2대1의 리드를 만들어 놓습니다. 경기 전에 말론이 오늘의 발끝이 좀 더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 말론이 오늘 또 멀티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실수 패턴이라거나 슈팅 장면 네. 이런 좀 아슬아슬한 장면이 나와 어? 자 찍었어요. 페널티킥. 지금 계속 실점이 없었는데 닐슨 주니어 네, 오래간만에 이거 들어가면 실점하는 거거든요. 아, 깔끔하게 네. 마무리 짓습니다. 스코어 1대0 부천입니다. 자, 이런 부천은 조금 네, 쉽게 경기를 진행할 수가 있죠. 네. 뭐랄까요? 그걸 잘 걷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은. 찍었어! 바이아노 대 김진영. 정막이 흐르는 부천 종합운동장 페널티킥 상황입니다. 바이아노! 바이아노! 파레카킹으로 본인의 이번 시즌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는 바이아노! 1대0 부천입니다! 이 선수 대범하네요. 네. 여기서 파레카킹을 선택할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득점! 오늘 생각해보면 대전 선수 대부분 잘 봤는데요. 그리고 왼쪽 자. 자리 너무 좋은데요? 자, 박스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최병찬 왼발 슛! 네, 들어갑니다! 최병찬 스코어 1대0! 부천FC 그 어렵던 득점이 대전 경기장에서 나옵니다. 득점 승리를 바랬을 것 같은데죠. 이 패스가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반대편으로 전환되는 이 패스의 정확도는 오늘 대전보다는 부천이 훨씬 좋았어요. 그렇죠. 예. 지금 이런 장면이 뭔가 운이 주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렇죠. 이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었거든요. 꾸준하게 시도를 했었죠. 네.